외식 사업가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 코리아의 캐주얼 막걸리 바 브랜드 마기오름이 위법행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막걸리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인데요. 10여 년간 막걸리 제조업에 몸담고 있다는 A씨는 다양한 매체들의 제보를 통해 더본 코리아가 10여 년간 연구한 내 막걸리 제조 방법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3월 백종원 대표가 진행하는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특강에 참석해 포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A씨의 아이디어에 백종원도 관심을 보였으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더본 코리아 제2사옥에서 시음회를 진행하기를 제안해 참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후 백종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해당 시스템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본 코리아는 3년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광진구에 마기오름 가맹점 1호점의 문을 열었는데 이를 두고 A씨는 자신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모방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더본 코리아 측이 일말의 의논도 없이 본인이 제안했던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며 10여 년간 막걸리를 현대화한다는 의미로 막걸리용 생통, 이에 적합한 막걸리 제조 방법, 양조장용 케그 관리 장비, 케그 생산 장치 등 관련 기술을 연구해 왔었는데 더본 코리아가 이를 모방해 항의했다. 그러자 더본 코리아 책임자 B씨는 막걸리 주점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는 저의 아이디어를 더본 코리아가 베낀 것뿐만 아니라 책임자 B씨의 답변이 위법적이고 부적합하다. 백종원이 왜 내 아이디어를 베껴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호소하며 육수 냉장고에 부어서 파는 방식인 살얼음 막걸리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가 아닌 물리적, 화학적 적용을 가해 주류의 가공과 조작한 것, 이는 명백한 주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첨가 재료 등이 규격 위반일 경우 면허 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더본 코리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본 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 A씨가 당사 맥주 전문점에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건의했으나 방향성과 맞지 않았다. A씨가 해당 시점 이후 2019년 말 런칭한 마기오름에서 판매하는 텐 막걸리 방식이 과거 건의했던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기오름은 생맥주처럼 막걸리를 판매하는 텐 막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막걸리와 우리술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해당 텐 막걸리 방식은 사측의 독자적인 방식이 아닌 이미 마기오름 브랜드 런칭 시기 이전부터 일반 생맥주집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이다. 이미 일부 프리미엄 막걸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사용해왔다. 따라서 A씨의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A씨의 해당 주장이 현재 마기오름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A씨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